이번 시간에는 등산 바지 허리 늘리기 수선을 해볼게요. 이 친구가 요청하기를 5cm를 늘리고 밴드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바지를 3개 보냈는데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연회색, 하나는 겨자색입니다. 검정색 빼고 아주 오묘한 컬러만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동대문 시장을 돌아봐도 겨자 컬러와 같은 색상이 없어서 어차피 안 맞을 거면 그냥 구매하지 말고 스와치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5cm를 뒷중심에서 한 번에 늘리면 원단이 많이 필요한데요. 양쪽에서 늘리기 때문에 조금만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 옷은 안쪽 벨트 컬러는 하늘색이라 겉부분만 겨자색이 필요해요. 하늘색은 흔한 컬러라 공방에 원단이 있었습니다. 벨트 분량을 늘리면 벨트 밑부분에도 삼각형 원단이 필요한데요. 다행히 이 옷은 아랫단이 검정색으로 배색이 되어 있어서 삼각형 원단은 검정색으로 아마도 합의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동대문 시장에서 디자이너인 척 하면서 스와치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양쪽에 필요하기 때문에 눈치껏 두 개를 가져옵니다. 한쪽에 2.5cm를 늘리고 시접량을 0.5cm로 보면 없어지는 총 시접량은 0.5 곱하기 4는 2cm가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2cm 플러스 2.5 늘리는 양 2.5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겉벨트 원단과 안벨트 원단을 재단해줍니다. 시접량을 포함해서 총 4.5가 돼야 돼요. 사실 영상이 끝까지는 없는데요. 그래도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 올려봅니다.